그래서 실제로 크라운을 세팅해 보면은 이게 딱 세팅했을 때 느낌이 훨씬 안정적이고 예전에 폰 떴을 때보다는 적합도가 훨씬 우수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의사 서정욱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 예전에 강의할 때 주로 이제 이거는 뭐 일반 분들보다는 치과의사 선생님들한테 좀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크라운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일반 분들도 이런 건 많이 아시잖아요. 이제 신경치료를 하거나 뭔가 하고 치과에서 이제 이를 씌운다. 표현이 이를 씌운다는 표현인데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크라운 모양하고 똑같은데 이제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왕관, 모자 씌우듯이 딱 씌우는 거죠. 그럴 때 분명히 이 모자와 이 치아가 딱 닿는 요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 요 모서리가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실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야 일로 이물질이나 이제 이 크라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보철물이 오래 유지되고 치아도 썩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요 모서리를 크라운이 딱 닿는 요 자리를 저희는 이제 마진이라고 합니다. 치과에서 아주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제 이 닿는 부분을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요 스캐너를 보면 이제 뭐 이제 본을 뜨는 게 아니라 저희는 당연히 요 디지털 방식으로 스캔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치료를 한 치하고 충치가 이 잇몸보다 한 2, 3mm 밑으로까지 썩은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마진이 잇몸보다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입체적인 느낌이 느껴지시는지 잇몸보다 훨씬 밑으로 치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진이 이 모자가 딱 씌워지는 부분이 이런 데는 거의 잇몸하고 높이가 거의 같거든요. 보통은 근데 정상적으로 충치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옛날에 제가 했던 본을 뜨는 방식으로 할 때도 이렇게 잇몸 밑으로 들어가서 마진이 형성된 거를 이제 서브라 그래서 서브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 서브 마진인 경우에는 본 뜰 때도 본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굉장히 여기가 어렵고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피도 많이 나고 잇몸 밑으로 뭐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 스캔이 잘 되냐 스캔이 잘 돼야 잘 맞으니까 왜냐면 일반 본 뜰 때도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마진이 서브인 경우에는 잘 안 했어요. 스캔을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냥 이런 경우는 본을 떴습니다. 저도 왜냐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근데 뭐 계속 본만 뜰 수 없고 저는 어차피 디지털로 가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계속 시도를 해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보면 피가 안 났는데요. 피가 대부분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면 웬만한 분들은 다 보니까 피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멈춘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본 뜨는 것보다 여기 자세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여기가 디테일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과연 여기가 잘 스캔이 되느냐 일단 첫 번째는 피를 잘 멈추는 게 관건이죠. 피만 잘 멈추면 잘 보이고 오히려 이 케이스가 거의 서브 마진 중에서는 가장 깊은 케이스에서 제가 따로 요거는 준비를 한 건데 한 2, 3mm 안으로 들어가도 피만 잘 멈추고 깨끗하게 여기를 정리만 해놓으면 오히려 본 뜨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걸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뭐 오래 했기 때문에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크라운을 세팅해 보면은 이게 딱 세팅했을 때 느낌이 훨씬 안정적이고 예전에 본 떴을 때보다는 적합도가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서 뭐 치과 선생님들께서 이제 스캐너를 사셔가지고 이제 일반 보철을 시도하실 때 이 마진이 서브로 들어간 경우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를 찾으시면 됩니다. 뭐 전치부 같은 경우는 코드를 꽂아도 되고요. 코드를 꽂고 뜨면 훨씬 더 잘 나오고요. 스캔이 잘 나오고 이제 굳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이게 딱 색깔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입체적으로도 이게 실제로 디자인을 해보면 오히려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전치부 같은 경우 아니면 코드도 잘 안 꽂고 이제 오히려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열만 되면. 그래서 지금도 가끔 쓰지만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요 잇몸들의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여기 부분을 마취를 좀 더 해 가지고 지열을 시키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만드시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블리딩, 그러니까 피만 멈추고 어느 정도 깨끗하게 잇몸만 정리된 상태라면은요 인상 뜨는 것보다 오히려 스캐너가 서브 마진에서도 더 훨씬 정확하고 유리하다는 거
이거는 쉽게 한 번에 확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누구나 선생님들은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일반적인 크라운 제작 시에 이 스캐너를 이용할 때 마진이 서브인 경우에도 인상보다는 제 경험상 스캐너가 훨씬 유리하다. 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